딱 봐도 올해는 대박 농사를 하실 것 같은데. 네네네네. 아, 약간 예상되는 수확량은 어떻게 되실까요? 오,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? 자,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. 자, 꿈과 현실과 이상입니다. 약간 사람들이 현실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요? 현실은 저는. 여기 촬영을 한 지 30분, 40분이 된 것 같아요. 40분 넘지 않았어요? 지금. 온도도 30도가 넘어요, 훨씬. 제가 지금 막 선크림 놓고 있고, 막 눈곱 끼고 막 그래가지고, 시청자들이 봐야 하는 상황인데, 눈을 못 뜨겠어요, 사실. 막 땀이 지금 비오듯이 흘러가지고. 지금 우리 PD님 지금 다 젖었어요, 사실. 지금 우리 대우맨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, 진짜. 아, 사장님이 고생이시죠. 대표님, 어떻게 보너스 좀 주세요. 이렇게 여름에 한 그릇이라도 사 먹으라고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꽃이 언제 필까요? 지금 예상은 지금 80일 이후입니다. 80일 이후? 네, 콩 네. 같은 경우에는 작물 생장이 콩나물 발아 했을 때부터 140일 보고 있어요. 수확 기준까지가. 네. 140일 기준은 사실 좀 이르거든요. 선풍 같은 경우에는 종자가 중만생이에요. 중만생. 만생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, 여기에서 보통 농가들은 건조제를 쓸 때는 좀 더 수확기를 땡기기 위해서, 동네 같은 경우는 이모작이 들어가야 돼요. 네. 그래서 뭐 밀이든 라이그라스든 뭐 보리든 이런 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건조제를 아무래도 좀 의존을 하려고 합니다, 올해는. 네. 그렇게 해서 좀 일찍 비어야 수확을 해야 제 통장에도 돈이 빨리 들어오고. 혹시 그러면 꽃이 필 때 좀 작업이 또 있을까요? 주요 작업으로? 꽃이 폈을 때는 대유맨 백태라고 딱 치면은 영상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. 그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. 꽃 폈을 때 항상 물을 대줘야 합니다. 가득 채우라는 게 아니라 물 고랑에 물이 그냥 딱 차면은 그냥 바로 빼시고, 딱 3일 걸려요. 물 채우는데 하루, 그러고 나서 빼는데 하루. 그거 그냥 채우는 게 조금 시간이 케바케긴 한데 보통 3일 보더라고요, 저는. 빨리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다음 이제 작업이랑 콩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꾸준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무튼 이 지금 농지는 저기 지금 철탑 보이시나요? 네, 철탑 저기. 네, 지금 저 두 개를 지금 대유 제품을 아예 그냥 떡칠을 하고 있어요. 저쪽이요? 네, 우리 지금 대유 관계자분들 한번 보시라고. 네. 왜냐면 어찌됐건 저는 지금 화학비료를 절대 쓰지 않고 지금 맨땅에 헤딩이라고 해야 할까요? 좀 무모한 걸 수도 있어요. 근데 대유 제품으로 한번 그냥 다 한번 써보는 걸로. 근데 살충살균은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쓰던 걸 좀 쓰긴 하는데, 지금 개화 시기 때는 대유 제품을 꼭 살충제는 들어갈 거예요. 균제는 없나요? 많죠. 저 유기농업자제도 있고 작물 보호제도 있고. 그러면은 뭐 따로 한번 이 제품 한번 알려주시면. 네, 저희 제품 중에 코프로싹 S라는 제품이 있어요. 트리베이시 코퍼 설페이트 구리염, 구리염이랑 황이랑 이게 합제로 돼 있어서 이제 그 시너지 작용을 해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. 생육기 때 쓸 수 있는 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떼운 자리예요. 여기 좀 꺼져 있네요. 30일 이후에 제가 이거를 떼운 거거든요. 그러니까 파종하고 30일 이후에 떼운 건데, 네. 여기가 안 그래도 좀 논이 깊은 자리예요. 저 자리랑 네. 이 자리가 좀 꺼진 자리가. 네. 그래서 스페를 맞는 자리인데, 네. 저게 지금 아예 지금 거의 고사됐다고 봐야 하거든요.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. 네. 얘네들이 사실 고사 직전의 친구들이었어요, 사실. 아래 이 보니까 조금 스페 갈반 이렇게. 네네네네. 근데 이게 지금 그 대유 제품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있네요. 여기 또 보시면 여기 새순이. 네, 새순이 지금 막 올라오고 너무 있어요. 이쁘다. 이렇게 새순이 또 잘 나오고 있네요. 네네. 솜털이 아주, 이렇게 솜털이 자란다는 게 아주 지금 생육에 엄청 좋다는 거거든요. 딱 봐도 올해는 대박 농사를 하실 것 같은데. 네네네네. 아, 약간 예상되는 수확량은 어떻게 되실까요?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? 자,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. 자, 네. 꿈과 현실과 이상입니다. 약간 사람들이 현실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요? 현실은 저는 1500km 바라보고 있고, 그리고 꿈은 2000km입니다. 진짜 꿈의 숫자 2000km거든요. 2000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. 저도 많이 주워드는 게 많지만은 하나님과 동업을 해도 안 되는 게 농사라. 도와주세요. 그 중에 거기에서 노력이 99%가 아닐까 싶어요, 사실. 제품만 잘 컨택해서 쓴다면은 적재적소에. 네. 자,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. 밥하고 약, 영양제 잘 먹는 게 사람도 건강하듯이 작물도 똑같은 것 같아요. 내 자식처럼 키운다면은 내 나처럼 이렇게 더울 때 아이고 고생 많다 하면서 물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영양제 한 번 더 주면 이 친구들도 잘 견디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, 저는. 자식 같은 콩,
네. 우리 콩! 우리 콩들에게 자랑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. 자랑시간 1분 너무 짧은 것 같아요. 아, 1분 안 됩니다. 자식 같은 콩들아,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지금 선크림 들어가지고 눈물이 나지만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. 사실 지금 11월달이면 3개월이 남았구나. 3개월 뒤에 보자고. 잘 자라렴. 지금 시청자분들도 알 거예요. 이거 지금 빨리 11월달이 돼가지고 그냥 결과물을 봐야 할 텐데 기대가 됩니다. 얼마나 이쁠지. 저희 이제 같이 좀 대화를 좀 많이 해봤고 앞으로에도 계획을 좀 들어봤는데요. 저희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대유맨의 나 정석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민수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초대꿀. 초대꿀. 대유맨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 공사 대유 비료 기쁨 차단.